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창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원장님, 작두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작두콩은 그 크기가 2, 3cm 정도 네. 되는 작두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작두콩이죠. 맞아요. 콩 중에서 크기가 꽤 큰 콩에 속하고요. 네. 이게 이름도 좀 세잖아요. 맞아요. 이름이 면역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작두콩은 면역력에 좋다. 네. 그러면 면역력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크게 장이 있습니다. 장. 오. 장에서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의 조절을 네.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이상이 발생되는 질환들 보면은요, 장에서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연구 발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루푸스 환자들 같은 경우도 장에서 유산균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된다 이런 연구 논문 발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장은 면역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작두콩은 장에 좋고 면역력을 좋아지게 한다. 네. 배변 활동을 좋아지게 하다 보니까 변비.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 여성분들이 좀 드신 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작두콩이라는 게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성질이 따뜻해요. 작두콩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장이 율동작용이 되니까 변비. 그리고 대변이 잘 나니까 살 빠지는데. 비만할 때 다이어트 할 목적으로도 좋은 거고요. 대변이 잘 나가니까 치질이나 치루 있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장이 좋아지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가 좋아져요. 비염. 그렇군요. 예, 코가 점막 상태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비염 증상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에 좋아집니다. 이것도 비염도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향상되니까 면역력이 향상되니까 코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콩에 비해서 비타민 A나 비타민 C,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네.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면역력을 좋아지게 한다.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작두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